하나, 둘, 셋. 오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실험 영상입니다.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신규 영웅 시그마의 스킬이죠. 키네틱 소나기라는 스킬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, 먼저 이 스킬은 무엇이냐면요, 모든 투사체를 흡수해가지고 본인의 보호막으로 만드는 스킬입니다. 과연 어떠한 투사체까지 흡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갑니다. 일단은 디바부터 하나하나 모든 영웅들의 스킬과 네 기본 공격들을 쏴보겠습니다. 이 스킬 계속 쏴주시겠어요? 일단은 디바의 기본 공격은 막아내고요, 디바의 이 스킬 역시 막아내겠죠? 디바의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. 이것도 너프 보시지? 이것도 너프 보시지? 이번에는 라인하르트 스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그쵸, 화강은 막아지고요. 네, 피 달고요. 네, 라인하르트 스킬은 화용강타 하나 막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레킹볼. 그쵸, 레킹볼 건 막아주고 지뢰밭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늘에서 뿌려볼게요. 위로 했을 때 막아지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해요. 안 먹어지죠. 로드오그 그랩도 못 막을 것 같은데, 내가 볼 때는 그랩을 막을 수 있으려나? 먼저 기본 공격 하나 둘 셋. 일단 다 막아주고요. 하나 둘 셋. 오! 뭐지? 아 이거 좀 사기인데? 디바 매트리스 못 먹잖아. 하나 둘 셋. 와! 그러면 이거 호리사 카운터로 분명히 쓰일 수 있는데, 궁극기 써볼게요. 하나 둘 셋. 네, 궁극기는 먹어지고요. 지금 체력 징그러운 거 보이시나요? 체력은 800까지 찹니다. 다음은 시그마. 하나, 둘, 셋. 어, 이거는 못 막나요? 신기하네. 반대로 제가 해볼게요. 써보시겠어요? 하나, 둘, 셋. 네, 시그마의, 이거 이 스킬은 못 막고. 네, 기본 공격은 먹히죠. 다음은 오리사. 네, 먹히고요. 방벽도 설마 먹나? 하나, 둘, 셋. 와! 깜짝이야. 우와, 나 먹히는 줄 알고 식겁했네. 기본 공격. 네, 먹어지는 모습입니다. 민스턴. 민스턴 투사체만 막아진다고 써있는데, 민스턴 기본 공격이 설마 막아지나?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네, 민스턴 기본 공격은 못 막고요. 네, 안 되고요. 그쵸? 다음은 자리야. 네, 우클릭은 막아지고 좌클릭 광선은 안 막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음 궁극기는, 네, 궁극기 먹죠. 일단은 판정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다음은 겐지. 표창은 막죠. 질풍창 데미지 들어가고요. 네, 썰리는 모습이네요. 네, 겐지 역시 표창밖에 막지 못합니다. 다음 둠피스트. 둠피스트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. 하나, 둘, 셋. 뭐야? 아니지? 둠피스트 역시 기본 공격밖에 맞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리퍼. 네, 일단은 리퍼는 기본 공격이랑 궁극기 싹 다 막을 수 있네요. 다음 맥크리. 하나, 둘, 셋. 네, 일단은 맥크리건 다 먹는데 매일 궁극기도 먹을 것 같아. 좌클릭까지는 못 맞고요. 목표를 포착해라. 네, 다 먹는 그림입니다.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. 네, 못 먹고요. 그럼 좌클릭만 먹겠죠. 하나, 둘, 셋. 네, 일단은 따개비는 되고, 네, 일단은 시메트라는 우클릭만 먹어지는 모습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밥 공격까지는 먹어주는데 밥은 먹어주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위도우 독은 먹는다.
덫은 못 먹네요. 덫 빼고 일단은 쉬프트랑 좌클릭 기본 공격은 먹습니다. 정크레스는 궁극기 마지막 하나 둘 셋 말이 안 되지 이거 먹으면. 네, 안 먹어집니다. 일단 기본 공격은 기본적으로 다 먹는 것 같고요. 웬만한 거는 전기 충격 이런 거 아닌 이상. 다음 궁극기 하나 둘 셋. 네, 궁극기까지 역시 먹는 모습입니다. 네, 포탄 먹나요? 하나 둘 셋. 네, 아니에요. 네, 다 사라지네요. 생기네. 근데 범위가 그렇게 막 넓은 느낌 아니? 요 정도네. 이 정도도 먹어. 딱 이 테두리까지 아슬아슬하게 먹네. 이 스킬도 먹고 하나 둘 셋. 네, 파라 궁극기까지 먹는 그림입니다. 역시 하나 둘. 네, 화살은 일단 다 먹고요. 궁극기 하나 둘 셋. 궁도 먹죠 당연히. 네. 하나 둘 셋 당연히 먹겠죠. 구슬 먹어지고요. 근데 딜은 살짝 들어가긴 하네요. 네, 다 차단하고요. 여기로 들어와. 네, 불사장치는 못 먹는 모습이네요. 그러기 때문에 먹을 거 없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그죠? 먹을 거 없죠? 네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다 먹네요. 역시 아나스케까지는 다 먹고요. 오케이,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영웅 다 실험해봤는데 충격적인 건 이건 것 같아. 하나 둘 셋. 이거는 조금 충격적인데 그쵸?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리사우그 조합이 요즘 대세잖아요. 근데 그 오리사우그 조합을 카운터 칠 수 있어요. 오, 이런 식으로 다 막아내는구나. 보이는 곳 이렇게 해서 시그마의 스킬 키네틱 소나기로 도대체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일단은 호그 그랩이 조금 의외의 반전이 아니었나 싶고요.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실험 한번 해보고 또 어떤 거 해봤으면 좋겠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 오치하세요. 감사합니다.